어떤 스피처 낫다, 어떤 스피처 위험하다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술은 도수하고 양이에요. 결국에 문제가 되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분 있죠. 나는 좀 먹을 때 많이 먹는데 대신에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먹는다. 음주 데이를 정해놓고 먹는다는 분하고 나는 반주로 소주 반 병 정도에서 한 병 정도밖에 안 먹는데 뭐 별로 취하지도 않고 숙면에 도움이 된다. 결과적으로 후자 쪽이 더 나쁘세요. 그 도수하고 양, 총량 한 달 동안에 먹는 총량을 계산해 보면 매일 드시는 분이 훨씬 많거든요. 대부분은. 그래서 도수 높은 술을 매일 드시는 게 제일 나쁩니다. 요즘 뭐 소맥 많이 먹는데 소맥이 사실 도수가 좀 낮아진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섭취량이 많아지거든요. 결과적으로는 섭취량 많아지면 도수 낮춰도 아무 의미 없어요. 그래서 뭐 양주는 좋고 소주는 나쁘다 이런 식이 아니라 맥주는 좋고 뭐 막걸리는 나쁘다 이런 식이 아니라 양입니다. 결국에 양. 그 도수에 낮은 도수라고 매일 드시면 사실 그게 더 나빠요.